무직으로 좀. 아, 무직으로 생활? 수입이 없다고 들었어요. 수입이 없어요. 단기렌트비도 두 달이 밀렸대요, 현재. 할 생각은 안 했어요? 유일한 삶의 낙. 아, 낙. 스토리라인 장난 아닌데요? 따라라란.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갑자기 K5? 내가 K5를 왜 갖고 나왔을까? 2대 전설에 나오시나? 예전의 전설에 의해서 드디어 두 번째 전설이 등장하시나? K5 하면 범상치 않잖아요. 이거를 끄는 분들은 하나씩 뭔가 특징을 갖고 있더라고. 하지만 또 저희 채널에 나왔으니까 보통 카푸어겠어요? 아니죠. K5의 플러스 카푸어. 차 가격만 거의 4천에 육박합니다. 오늘 갖고 온 거는 완전히 풀옵션의 K5를 갖고 나왔고요. 이 차주분들도 어마어마한 카푸어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25세의 카푸어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어떤 카푸어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혹시 생활하셨어요? 아, 아니요, 아니요. 슬기로운 숙소 생활에 나오시는 것 같은데? 아, 그 이미지만, 이미지만. 안녕하십니까. 뭐, 이래가지고. 문신 있나? 아, 문신 없어요, 문신 없어요. 네. 아, 사실은 이렇게 보이지만, 아까 대화를 나누니까 굉장히 좀 순수하더라고요. 자기소개 한 번만 잠깐 해주세요. 저는 25살 K5 차주 카푸어입니다. 제가 오늘 사연을 들었는데, 아, 범상치 않은 분이 또 나왔더라고요. 아니, K5를 타는 분 중에 옛날에 전설을 만나다 보셨죠? 120개월. 와, 강력하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이제 준PD도 이걸로 카푸어였고, 또 K5 카푸어가 나왔는데, 이분 절대 거기에 뒤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복장만 보고, 저게 카푸어라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 마음이 짜네요. 갑자기 인간극장으로 변했어요. 이 차가 네. 거의 4천 가까이 주고 사셨잖아요. 어떤 등급으로 해서 이렇게 산 거예요? 시그니처 1.6 터보 풀, 완전 하나도 빠짐없는 풀업이요. 아, 하나도 빠짐없는 풀업? 네. 다 넣었어요? 진짜 그냥 다 넣었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현재는 수입이 없다고 들었어요. 수입이 없어요. 이 차를 살 당시에가 19년도잖아요. 네. 그때는 어떤 일을 했을 때 이걸 산 거예요? 그때는 이제 주유소에서 조금 이제 부소장으로 직급이 좀 높았는데 지원이 좀 많았어요. 네. 이륩이나 뭐 여러 가지 정말 많아가지고 네. 빠져나갈 게 이제 차값밖에 없었는데 사정으로 이제 그만두고 무직으로 이제 생활하려다 보니까 기름값 때문에 생활했어요? 무직으로 좀 무직으로 생활? 그냥 네. 생활이 아니고? 네, 무직으로는 네. 너무 기름값도 이제 지원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더라고요. 장기 렌트라고 했잖아요. 네, 장기 렌트. 장기 렌트비도 두 달이 밀렸대요, 현재. 그 얼마예요, 밀리는 게? 160, 70 정도. 아, 그거 이자까지 다 해가지고? 네. 그것도 다 내야 되잖아요. 네. 요거 월 얼마씩 나가요? 월 70이요. 한 달에 기름값은? 한 25만원에서 한 30만원 정도. 그럼 그만 해도 월 100 나가네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 혼자 산다면서요? 네. 그리고 또 월세 나가죠? 월세 얼마씩 나가요? 월세 관리비까지 한 40만원 정도. 그럼 현재 수입이 없는데 이 차를 어떻게 유지를 해요? 밀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그거 이제 한 번에 내려고 이제 택배를 시작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네. 한 달 조금 딜레이 돼가지고 나온다 하더라고요. 아, 그럼 아직 그것도 돈이 또 수입이 못 받은 상태? 돈을? 네, 일은 하고 있는데. 스토리라인 장난 아닌데요? 따라라란. 아, 그럼 지금 생활이 엄청 궁핍하겠어요. 일, 집, 일, 집. 지금이라도 다른 어떤 일이라도 찾아도 다행이네. 천만 다행이죠. 그래서 이따가 또 어떻게 생활하는지는 한번 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고 초장에 다 풀어내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죠. K5는 진짜 오랜만에 봤지만 이뻐. 이게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솔직히 요 K마크 요즘 걸로 바뀌었으면 이거 안 바꿔요? 사실 바꾸려고 했는데 네. 돈이 없어가지고. 아. 이거 바꾸는 거 얼마예요? 그 본네트를 아예 그 저거를 갈아야 된대요. 아, 본넷을 갈아야 돼요? 네. 이거랑 뭐 소나타랑 좀 비교해 보지 않았어요? 전혀요. 어떤 거랑 비교해 봤어요? 벨로스터 N이요. 아, 벨로스터 N? 네. 야, 거의 진짜 극강의 라이벌끼리 비교했네요. 야, 진짜 도로를 죽이겠다. 네. N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실내도 조금 네. 중요하게 생각을 해 가지고 정말 많이 고민하다가 이제 외관도 이쁘고 실내도 이쁜 K5 선택했죠. 저는 K5 보면서 요 B필러랑 C필러의 하이그로시 된 거는 처음 봤어요. 드디어. 맨날 플라스틱만 보다가 풀옵션 넣으시니까 이런 거 신경도 안 썼죠. 처음에 몰랐어요. 그죠? 파노라마 선루프를 넣어야만 요게 이제 필러를 하이그로시로 바꿔주는데 저는 이게 항상 플라스틱 된 것만 봤거든요. 이게 선루프 안 넣으면 이게 다 플라스틱이에요. 네, 플라스틱으로 변한다고 뒤늦게 알았어요. 확실히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그냥 뭐 어때? 뭐 누가 신경 써 하지만요. 하이그로시를 보는 순간 아, 나도 선루프 넣을 걸.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었어요. 참 희한한 조합이에요. 꼭 이 옵션을 넣어야 이게 이어진다는 이 옵션. 그 옵션을 넣으실 분들은 이걸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K5에서 예전에도 리뷰했지만 가장 이뻤던 게 이 휠이에요. 야, 근데 이거 신발은 이제 인정한다 제가. 인정해? 무조건 이 옵션 넣어야 돼요. 그렇죠. 주차장에서 한번 세우고 휠 한번 보고 들어가겠네. 그리고 기아 디자이너분이 여기 머리를 진짜 잘 썼어요. 이 한 줄로 지붕이 이어져 내려오면서 이게 딱 이어지는 A7 아시죠?
네. A7 느낌 나잖아요. 제 드림카예요. 아, 드림카예요? 네. 그거는 26에 사자. 지금 어? 25. 아, 곧 26이구나. 미안합니다. 이 A7 같은 요 느낌. 진짜 이거는 저도 20대 때 A7이 드림카였거든요. 뒷모습이 이어진 거를 보고 진짜 외계인이 만든 차인가? 요즘에야 하도 이런 디자인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진짜 이 디자인이 혁명적일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봐도 여기가 너무 이쁘고요. 제가 20대 중반이어도 무조건 이 차 한번 고려해 볼 것 같아요. 모아둔 돈이 또 하나도 없다면서요? 모아둔 돈이 없어요, 하나도.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제로예요. 그럼 자, 일단 첫 번째, 월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못 낸 거? 아, 다행히 월세는 밀리지 않고 잘 됐어요. 아, 진짜요? 네. 뭐 핸드폰 요금 이런 거 다 냈는데. 네. 차를 밀리고? 차가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많이 밀렸어요. 아니, 그럼 차를 팔아야 되잖아요, 또. 안 팔아, 팔 생각은 안 했어요? 유일한 삶의 낙. 아, 낙. 한 방울 눈물이 맺힌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이 차를 잃으면 내 심장과 내 심장을 잃은 건데. 여러분, 심장 없이 살 수 있어요? 있어요? 밥은 어떻게 먹어요? 택배를 시작하고 네. 사실 돈이 없으니까 네. 안 먹게 되다 보니까 네네. 한 살이 한 10kg 이상 빠지더라고요. 아,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돼요. 네, 여러분, 너무 좋아요. 카푸어는 다이어트에 또 도움이 돼요. 카푸어의 장점 얼마나 많아요? 너무 좋아요. 다이어트에 다 도움이 되고 안 먹으니까 살 빼면서 돈 벌면서. 아, 그러네. 남들은 다 돈 주고 살 빼는데 네. 근데 진짜 좀 아끼게 되네. 아니면 하루에 뭐 한 끼만 먹고 뭐 이래요? 기본이 거의 한 끼고요. 옷이랑 이런 것도 안 살 것 같은데? 옷도 안, 그러니까 기존에 네. 이제 한참 옷에 맞들려가지고 샀다가 네. 이제는 거의 뭐 이제는? 아, 그러면은 지금은 생활이 굉장히 궁핍하네요. 많이 궁핍해요, 솔직히. 아, 네. 아, 그리고 택배를 하면서 그 기름값도 또 내야 된다면서요? 네, 그 차 기름값도 원만치가 않아요. 이게 네. 물건을 실으면은 기름이 더 빨리 닳아가지고. 아, 네네. 그 차 기름값만 한 요번에 45만원인가. 트럭인가요? 네, 1톤. 그건 어떻게 냈어요, 또? 그거는 이제 신용카드를 만들어 놔가지고. 아, 신용카드로 일단 긁고. 근데 요번에 이제 첫 월급이 나오면 그걸로 내야 되고요? 그것도 내야 되고, 네. 이것도 내야 되고. 참, 남는 게 한 푼도 없네. 울어요? 울어? 어? 부모님 보시면 안 되겠는데, 진짜. 엄마 보지 마. 더 중요한 거는 여자친구 있답니다. 아, 우리 카푸분들 왜 이렇게 여자친구를 잘 만들어요? 에? 짱. 야, 카푸분들의 최대 능력이 뭔지 알아요? 여자친구를 잘 만들어. 도대체 뭘까요? 차가 있어서 그런가? 그럼 이따 얘기해 볼까요, 또? 네. 아, 근데 뒷모습은 살짝, 요번 K9보단 나아요. K9은 여기다 덤벨을 넣어놨잖아요. 바벨인가? 이렇게 뭉툭하게 해가지고, 예? 이거 바벨 넣어놨잖아요. 얘도 여기 좀 이렇게 끊어놓은 디자인이 옛날부터 살짝 좀 별로예요. 뒷모습이. 이건 1.6 터보라서 TGDI라고 들어있어요. 이 차가 옛날에 논란 이슈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언덕길을 잘 못 달라간다. 아, 네, 맞아요. 요즘은 어때요? 솔직히 지금, 이거 신형인데 네. 오르막길에서 이제 너무 힘이 딸려가지고 네. 솔직히 엔진에다가 이제 장이랜트인데도 튜닝을 했어요. 아, 튜닝을 했어요? 네, 어떤 튜닝이에요? 정도. 아는 지인한테 접지 이제 엔진 접지 튜닝이라고 해가지고 네, 네. 출력이랑 이제 연비 같은 걸 이제 확 올려주는 걸 했는데 엔진에다가 한 50만 원 정도. 아, 썼어요? 네. 없는 돈에? 그때는 있어가지고. 아, 진짜. 아, 그때는 좀 그때 있었어요? 그때는 있어가지고. 아, 이게 그래서 언덕은 그러면 좀 잘 올라가지나요, 이제는? 이제는 잘 올라가요. 아, 이제는 잘 올라가요? 네. 기대할게요. 트렁크 통이 안 돼 있기를. 아, 세차 용품이랑 이런 게 좀 많네요, 안에. 저기 줄도 있네? 여기 저기 키보드는 뭐예요? 프로게이머였어요? 여자친구가 키보드 준다고 그래가지고. 아, 갑자기 1년 된 거 같은데요? 아, 1년 넘은 거. 여자친구가 이거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선물해줬는데? 보지 마. 하여튼 트렁크 크기는 뭐 국산 차들은 이제 뭐 공간을 워낙 잘 뽑아내니까. 풀옵션이잖아요. 풀옵인 줄 알고 했는데 이게 K5가 그게 없더라고요. 아, 진짜? 없어요, 이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몇십만 원 든다 그래가지고. 아, 이거 킥으로 돼요. 맞아요? 네, 킥으로 돼요. 봐봐요. 다리 찍어줘 봐요. 다리 쪽.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와. 연기 잘하는데? 이런 K5 같은 경우는 요 색이 진짜 가장 잘 어울려요. 이 크렐 오디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배기음도 다 사운드 들으면서 다니겠네요. 강하게 소리 해놓고 네네. 스포츠 모드로 해놓고 가끔 달리죠. 아, 실내에서만 들리잖아요, 그죠? 네, 실내에서만 들려요. 밖에서는 조용하고 슉 하고 안에서는 으앙 이러고, 그죠? 엔진 터지는 소리만 바깥에서 들리고. 아, 엔진, 네, 엔진 터지는 소리만. 최대 단점이 뭐냐면요, 너무 하이그로시 덩어리들이에요. 저런데 먼지 되게 많이 끼잖아요. 말도 못해요. 그죠? 탈 때마다 보이죠? 특히 햇빛 비치는 날. 진짜 먼지 너무 많이 껴요. 아, 그리고 요 색깔의 최대 단점이 있네. 이거 엉덩이 이거 방석하셔야겠네요. 네. 돈 주고 관리를 했었거든요. 네. 예전에 한 30만 원 정도인가 시트 앞, 저기 조수석이랑. 아, 관리했었어요? 했었는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관리가 안 돼가지고. 아, 저 뭐든지 돈이 있어야 관리가 되죠. 일단 국산차의 최대 장점은 이제 뒷좌석이잖아요. 야, 풀옵션이라 K5인데 이게 들어있어요.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옵션 알죠? 애가 있는 가족한테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연인에게 필요하고. 아, 좋네. 여러분, 이 차는 가족차로도 쓸 수 있으니까 K5를 패밀리카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을래나? 많이 있진 않겠죠. 하지만 공간 진짜 넓어요. 여자친구는 나이가 어떻게 돼요? 현재 22살이요. 22? 네. 데이트할 때는 좀 그래도 지출이 좀 필요하잖아요. 솔직하게 데이트를 많이 못해요. 근데 또 여자친구한테 내가 난 돈이 없어서 못 만난다 이런 걸 또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만나면은 그럼 어떤 데이트를 해요? 그러니까 다행히 여자친구가 술을 안 좋아해가지고. 야, 다행이다. 네, 그냥 밥 먹고 아니면은 그냥 카페 갔다가.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영화관도 그렇고 조금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냥 진짜 밥 먹거나 그냥 카페숍 갔거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저렴하게. 여자친구가 지금 공무원 준비를 해가지고. 아, 네네. 많이 못 만나. 아, 또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네. 이 22살에는 이렇게 술 안 좋아하는 분들 많다가요. 25 정도 넘어가잖아요. 갑자기 술꾼으로 변하는 분들 많아요. 저기. K5의 특징인지 아니면 이제 현대기아의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이 이제 바닥 노면 소음이 좀 많이 올라와요. 바닥 느낌하고 저는 좀 많이 타봤으니까 느끼는 거고 이 차를 처음 타시는 분들이나 첫 차다 하시는 분들은 뭐 전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여자친구분이 공무원 준비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합격만 하면 그래도 좀 이제 되게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마음이 편하겠네요. 좀 미래 생각도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보통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한쪽이 얘기해봐. 공무원으로 성적 한쪽이 차이던데 아닌가? 부모님이랑 여자친구는 지금 이렇게 벌이가 없고 빠듯하잖아요, 생활이. 네. 이런데도 이 차를 이렇게 모는 걸 뭐라 그래요? 이제 여자친구는 솔직히 잘 몰라요. 이 영상 보면 어떡해요? 보지 마! 어머님은 아시는데 처음에 팔으라고 하셨는데. 네. 제 삶의 낙이라고 하니까. 그쵸, 그쵸. 한숨 쉬시더니 그래, 타. 자, 이제 스포츠 모드 한번 나볼게요. 야, 이게 차 안에서만 들린다는 그 배기음? 밖에서는 고요하고? 밖에서는 엔진 터지는 소리. 아, 엔진 터지는 소리 나고요? 진짜 누가 봐도 스피커인데? 그렇죠? 2년 동안 좀 소유를 하셨잖아요. 사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장점은 뭐가 있어요? 내부 외관 옵션? 풍부한 옵션? 네. 빼고는 장점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처음에 샀을 때는 다 온통 장점이었잖아요. 너무 이쁘다. 주변에서도 야, 진짜 차 진짜 이번에 잘 나왔다. 아, 진짜 이쁘다. 잘 나왔다? 장점 이쁘다. 그럼 단점은요?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마다 이제 다 다를 수도 있긴 한데. 네. 연비가 너무 안 좋아요. 보통 몇 정도 나오는데요? 다른 분들도 거의 막 8, 9 이렇게 나오시거든요. 네. 근데 저도 한 8 그 정도. 도로 이 소음이 네. 다 들려요. 아, 우리 그러면 여태 나오시는 카프분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최근에 영상 봤을 때는 이제 제가 나와도 되나 싶었는데 이거 지금 두 달 밀려있잖아요. 네. 밀린 분들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밀릴 이거, 정도로 힘든 분들은. 이거 그치? 근데 몇 달까지 괜찮은 거야? 계속 쌓일걸 이자? 아니 이번에 안, 끝이에요. 이번에 한 번 더 되면은 이거 차 뺄게요. 반납이야? 요번에 꼭 내야겠네. 네, 요번에 꼭 내야 돼. 택배 그거 안 힘들어요? 저는 이제 물만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든 그냥 벌어야겠다 생각만 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솔직히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세상에 쉬운 건 없긴 한데. 맞아. 근데 그 돈 모아서 이렇게 차에 다 쓰면 안 아까워요? 차는 안 아까워요. 아, 차는 안 아까워요? 역시 나올 자격이 되십니다. 역시. 아, 이 정도 마인드는 돼 줘야 또 저희 채널에 나올 자격이 되는 거죠. 제가 비록 겉모습은 이렇지만 그래도 아침 새벽 6시 반까지 가가지고 물 나르고 9시까지 배송하고 있습니다. 아, 아침 6시 반에서 밤 9시까지요? 네. 물을 배송을 하는 거예요? 물을 그 탑 안에 네. 실어야 되는 시간이 9시 전까지 실어야 돼요. 9시 전까지 다 실어야 되고? 그때 그게 물량이 300몇 개여서 그 물도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네. 싣고 오후 9시까지 그 전까지 이제 딱 끝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그거 나르느라고 몸이 벌크업이 됐대요. 그리고 다이어트까지 못 먹어가지고 이 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진짜 우리에게 이런 게 차는 무엇인가, 얼마나 큰 즐거움을 주길래, 얼마나 큰 장난감이길래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걸 유지할까, 그죠? 네. 포기하지 못하고. 참 신기한 장난감이에요. 요즘은 20대 분들도 진짜 굉장히 이런 게 심한 것 같고 이런 장난감을 하나 얻기 위해서 정말 어떤 노력이라도 아끼지 않는. 그리고 이 차도 찬데 네. 차는 일단 바꿀 생각 하지 말고 열심히 일단 타고 이제 저축 좀 하자. 그래야죠. 진짜 지금 무직으로 이거 두 달간도 못 내고 다음 달에 안 내면 뺏긴다면서 이거. 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제뽀리였습니다.